빠방하이. 게임에도 TMI가 참 많아요. 스타크래프트에 한국어가 등장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와? 오늘은 동물의 숲부터 메탈슬러그까지 게임 속 TMI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게임 속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전국의 남자들을 PC방으로 몰아넣었던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 배틀만 하느라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게임 세계관도 세계관이지만요, 재밌는 이스터에그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부관, 정체는 인공지능, 기지나 주요 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하는데요. 아무 말 없이 대기를 해보세요. 그럼 얼굴을 들이밀고 말합니다. 나도 사령관 하고 싶다. 다리 좀 달아줘. 둘, 자동차 주인들, 여기 주황색 차가 보이시나요? 가볍게 쿠크다쌩, 차주인이 뛰어나와서 내 차! 이제 겨우 할부 끝났는데! 라며 총을 달겨대죠. 여기 새 차주인 대사도 재밌습니다. 아, 왜 내 차!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셋, 심심한 병사들, 먼저 병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방금 그거 무슨 소리지? 숨죽이고 있으면 한참 후에 또 말소리가 들리는데요. 방금 저 소리 들었어? 못 들었습니다. 그냥 쥐 아닙니까? 야, 여기 우주선이야. 그 우주에 무슨 쥐가 있어? 엄밀히 말하면 만물이 우주에 있지 말입니다. 쌉소리라는 후임에 열받은 선임. 너 이리 와. 내가 태워버리게. 내가 영창을 타고 말지 진짜. 불 타, 입 좀 담으라. 다른 병사가 중재하는 걸로 마무리. 황당한 이스터에그도 있습니다. 맵 북쪽 끝쯤에 위치하고 있는 80레벨의 타우렌 해병. 많이 급했는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이 화장실 몇 번 클릭하면 갑자기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후 우주공간 맵 배경에서 날아다니는 게 종종 목격된다고. 다섯, 오리지널 테란 튜토리얼 미션. 여기서 브리핑을 끝내고 3분 정도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요약 폭포 종료. 이번엔 진짜예요. 어차피 당신 시간이니까요. 말은 이렇게 해도 결국 유용한 정보 하나 주는데요. 바로 중국식 레몬치킨 요리법. 와, 마지막으로 한국어. 스타크래프트의 한국사랑 장난 아니죠. 리마스터 버전에 한글 간판이 대량 등장하는데요. 기사식당, 눈보라 PC방 커플석 없음, 불닭집.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절벽에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와, 그냥 배틀만 했었는데 이런 이스터에그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즐겨했다는 게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월드 오브 탱크. 여기서 광고 타임. 빠키 TV가 또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빠방이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월드 오브 탱크. 배경은 20세기 중반 전쟁터. 전차로 전투를 하는 온라인 게임인데요. 한때 단일 서버 동시 접속자 수 기네스를 세우기도 했고요. 현재 전 세계 1억 명의 유저 보유. 아놀드 슈왈츠네거 포함 많은 유명인들이 즐겨하는 게임이죠. 와, 출시 후 10년 아직까지 건재한 비결이요. 엄청난 게임성 덕분이죠. 먼저 전차에 대한 고증이 아주 훌륭합니다. 실존했던 탱크 사양을 기반으로 만든 탱크가 많은데요. 눈높이가 어나더 레벨인 밀덕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이라고 하죠. 둘째, 탱크의 선택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1개국 무려 600대 이상의 차량 보유. 국가마다 전차의 특성이 달라서 다양하게 써먹는 재미가 있죠. 맵도 얼마나 많게요. 숲속, 사막, 고속도로, 도시 등 30개가 넘는다고. 이쯤에서 저 빠키가 한번 골라타 보겠습니다. 패배. 네, 단점이 있다면 어렵다는 것. 그냥 탱크라는 총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역. 행린이들의 단골 멘트가 제가 왜 죽었죠?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탱크 모는 게 쉽습니까? 그만큼 현실성 있다는 거죠. 이쯤 되니 아, 탱크 몰고 싶다 라는 생각 한번 들었을 텐데요. Right? 여기 탱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프로모션 링크를 타고 들어가 초대 코드 탱크매니아를 사용하세요. 혜택이 빵빵 터집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고 무료로 플레이해보세요. 요맘때? 인기 게임의 숙명, 비슷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동숲도 짝퉁으로 논란이 된 게임이 있습니다. 짜자잔. 얼핏 보면 동숲 같지만요, 핀란드에서 만든 롱빈터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소개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롱빈터 섬을 탐사하게 되었습니다. 섬을 탐험하며 동료 연구원들과 경쟁하세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살짝 걸리지만요, 아기자기한 그래픽, 귀여운 이웃들, 취향껏 꾸밀 수 있는 보금자리, 거기에 낚시까지. 이거 그냥 동숲인데 너 좀만 더 보세요. 저기 친절한 유시다가 오네요. 친해져 볼까요?
게임? 네, 이 게임 멀리서 보면 힐링 게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건을 마구 때려박는 전투 게임이라는 낚시, 농장, 채집, 요리 여기까진 좋은데요. 약탈이 가능하다는 점이 게임성을 180도로 바꿔놓았죠. 규칙 따위는 없는 오픈월드. 이 세계관에서의 총은 훌륭한 대화수단이죠. 다들 어서 쏴요 동물의 숲으로 부른다고 텐트를 치다가도 습격받는 게 일상. 고정과제도 남다릅니다. 와, 이건 맵 곳곳에 있는 자파점 자판기인데요. 이것도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사기치는 게 다반사라 시장 조사를 미리 해야 하죠. 파밍에 필요한 도구 중엔 손도끼, 전기톱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점. 그래도 동맹도 맺을 수 있고요. 나름 동물의 숲의 힐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갑부라고 협박하는 너구리 없다는 거. 동숲이 너무 잔잔해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시대를 초월한 갓겜 슈퍼마리오. 지난번 살펴보지 못한 TMI를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붉은 드레스에 갈색 머리 여인, 이 화려한 미모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마리오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폴린입니다. 응? 피치공주 말고 또 있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X이죠. 때는 동키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키콩에게 납치당한 마리오의 여자친구 폴린. 폴린은 피치공주보다 선배인 최초의 히로인인데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출시되면서 바톤 터치를 했죠. 그렇게 잊혀진 듯 했으나 10년도 훌쩍 지나서 시리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데뷔는 제일 빨랐지만 슈퍼마리오 세계관엔 가장 늦게 나온 셈. 마리오를 피치공주에게 빼앗겼다고 불쌍하게 보는 팬들이 많은데요. 걱정은 너. 현재는 좋은 친구 사이로 남았다고. 동키콩 시절 달랐던 건 히로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오의 직업도 지금의 배관공이 아닌 목수였다는 것. 동키콩의 배경이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슈퍼마리오에 와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워프 파이프가 중요한 설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리오의 직업이 배관공이 된 겁니다. 마리오 중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훌륭한 게임성으로 아직도 레전드로 남아있는데요. 대망의 첫 스테이지. 쉬워서 뚝딱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튜토리얼의 개념이 없던 과거. 이 스테이지가 일종의 튜토리얼인데요. 모두 철저한 설계로 기획된 스테이지이죠. 처음으로 나오는 버섯. 놓치더라도 파이프에 가로막혀 다시 돌아옵니다. 관광제로 먹고 아, 이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구나 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동전의 위치는 유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길잡이 역할을 했고요. 첫적인 군반은 다음에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죠. 이 게임 용량도 40kg밖에 안 된다는 거 아셨나요? 구름과 수풀을 자세히 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용량을 잡아먹지 않도록 복붙한 결과물이고요. 적도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기보단 날개를 다는 등의 변형만 줬죠. 이랬던 게임이 이렇게 변했으니 역시 돈의 힘은 무섭네요.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한 번쯤 해봤을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는 2D 시절 최상급의 도트 그래픽을 자랑했습니다. 밀도 높은 섬세한 그래픽은 이 게임의 최대 매력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걸 엄한 데 써먹었다는 점. 잔인한 표현을 하는데 적극 활용한 건데요. 지금 보면 동심 파괴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많은 상황에서 각각 다른 데스씬이 존재하고요. 시리즈를 더해가면서 점점 더 고어해집니다. 불에 타거나 총을 맞는 건 기본. 동전으로 분해시켜버리질 않나. 좀비나 미라가 되질 않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놀라서 줄을 당기는데요. 경기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장면이 있을 정도이죠. 데스씬만큼 적도 기괴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기계를 넘어서 온갖 기상천외한 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얘는 거대 메뚜기. 날아다니다가 급파강해서 유저를 낚아채고요. 미라는 독을 입에서 뿜어내는데 여기에 닿으면 미라가 되죠. 거미미라, 쇳둥그리 미라, 심지어 미라 개도 있다는. 미라가 있으면 좀비도 나와야죠. 공격법은 체액을 이용해 플레이어를 감염시키는 것. 얘네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자 좀비, 노인 좀비, 의사 좀비. 와우! 돌연변이 인간도 있습니다. 지하 하수도에서 은밀히 진행되던 인체 실험 결과물로 사족보행 1콤보, 몸을 부풀려 자폭하는 걸로 라스트 팡. 이외에도 해파리, 거대곰치, 거대오징어, 사람을 꿀꺽 삼키고 뼈만 뱉어내는 식인식물, 매니터까지. 제작진의 고어한 취향이 100% 반영된 게임이죠. 보통 12세 이용가였다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자세히 보니 소름이네요.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게임 속 비밀들. 다음엔 어떤 비밀을 털어볼까요? 궁금한 게임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슈퍼마리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다마고치?